있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차림 다정한 봇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한테 행복하지요. 자네 뭐 3년 전에 딴 사람 돼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진짜 참말로 내가 참 내가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인지는 맞아. 그거 인지는 뭐 우울증에도 뭐든 다 이 라디오 방송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 앉아서 내가 참 이거 난 라디오 때문에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그런 거 같아. 여만 앉으면 나는 행복하고 맨날 웃음 이렇게 나오고 맞아. 좋아요. 맞아. 그리고 내가 이번에 참 시술은 가다가 내가 여 낮에 이래 와보면 여 앉으면 노래도 하면서 부르면 또 그만 그게 행복하고 그래. 좋고 원래 노래 좋아하잖아. 예, 나는 아한테 가도 뭐 너무 힙퍼 빠지기 뭐 먹는 거 다 잘 먹지 그렇다고 그래, 해서 여 돼. 오면 그렇게 만나 행복하지. 예, 다 그러면 뭐 싱글벙글 맨날 그렇게 너무 심각하죠. 다르지 아유 맨날. 그래야 돼. 제발이 한다든 그래야 돼. 동민 여러분 어딘가 저기 나랑 더군다나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더워도 여름엔 더워야 되지. 겨울엔 춥고 우리 그래. 꽃이 따러 가서 오마. 아이고 꽃이 따러 응이 엄마 하니까 난 그게 깨지러 가야 돼. 아이고 난 꽃이 따야 돼. 그럼 얼른 가서 그럼 갑시다. 3년 전 마을 라디오가 생기고부터 젊음과 행복을 되찾았다는 동네. 여기는 풍정리 경상북도 이해천의 작은 마을입니다. 철 따라 씨 뿌려 열매 따고 거둬들이는 게 일상인 흔한 산골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평균 나이 77세쯤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패기 넘치고 의욕 충만한 어르신들의 고향이지요. 오늘은 김봉순 어르신 댁 땅콩을 수확하는 날. 늘 그렇듯이 마을 어르신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딴 동네에선 점점 잊히네 사라지네 아쉬워하는 품앗이의 미덕이 이곳 풍정리에선 당연한 풍경입니다. 참은딸 건배해야지. 아이 대볼라고. 건배.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모잖아요. 대볼라 못 먹. 빵 잡사 계란 빵 한 개 하나 더 잡사. 자, 아니 저 뒤에 한 개 더 드리. 이 사람은 자네는 언제 행복하던 거? 저쪽 골탱이 저쪽 한 나는 기중 행복한 게야. 내 손발이 딸투룩 일하고 돈 나오고 이래기 상 행복하던. 아이 그것도 무엇에 쓰려고 그럴 거이. 나는 일하기 싫어. 조선 갈 때. 조선 갈 때 쓰는 게 아니고. 조선 갈 때 한 주먹 쥐고 쉬도 못한 거 들고 가고 아이고 열두 대왕 들으실 때 인정을 써야 좋은데 간다 그러. 살아서 인정을 써야 좋은데 간다 그러. 살아서도 쓰지 않는가 친구만. 들고 가면 써도 못해. 네 형님이 농사를 지어도 돈을 못 만지다 오늘 돈을 만지 시간은. 맞아 맞아. 감이 이만해졌다. 만지기도 원래 처음이거든. 그렇게. 그래. 원래 처음이야. 한 평생을 살아도 평생 처음이지 뭐. 돈 만지기가 그래, 생겨서 처음이야. 난 돈도 안 만지고 하기 싫어. 정말 돈 느끼고 오늘 처음이지. 아니 어느 양 젊은 양반들 그래. 자극하더라. 뭐 해가지고 가라 그러면 난 안 먹고 와해. 한국어로 난 안 먹고 와해. 몰래 가지고 그래. 21살을 봤어, 21살을. 아, 그것도 그러네요. 여러들만 와도 아기를 5년 있다 낳았어, 나. 바로 늦게 가려고 이렇게 아들이 많아가지고, 함에 방을 들어가면 애가 미친가 물어. 그 때문에 그래. 방. 맞아, 그래요. 함에 사남매인데 누가 주는가? 그래. 시집도 한해 왔어. 이 사람하고 시집도 한해 왔다고. 아. 나보다 좀 늦게 왔지. 한해가 이래. 한해가 한해 늦게 왔어. 난 10월 열날 날로고. 나는 20살에 왔잖아. 20살에 왔어? 난 여러들 보고. 많이 늦네, 그럼 이제 더 빨리 왔네.
난 21살에 왔다. 난 20살에 시골 살았네. 아이고 막아 어쩌네가 나백이세 나백이래. 난 21살에 시집도 못 가느니 막아 이 동네 찾아왔구만. 아니 여행이 뭐 나 18에 뭐서 자꾸 시집을 하시나. 뭐 아나 보내줄게 왔지. 아이고 신랑도 군에 가고 없어서 나. 아이 바보야. 식구가 15식구인데 시수 일로 돌아가이 시수 결로 돌아가이 시수 여름이라도 일단 초콜릿이 한번 못 빼보고 옛날에 그랬어. 어, 아침에 만날 여름에도 이걸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살았는데 이제 살맛이야. 맞아 이제 맞아. 돈만 돈도 그래. 만지고 이제 살만하네. 그래 그냥 앞으로 농사 20년 더 지는다. 그래. 20년을 그래. 지금 10년 더 지도 돼. 10년 더 지도 돼. 20년 할라? 돼요. 되지. 난 자신 있어. 돼요. 10년 못해. 형님은 이때까지 있는데 88까지 있는데 70 넣어놨는 게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할까? 10년 더 지도 형님 많지만 나 안 돼. 형님 많지. 그래도 형님 더 많이 지 있어. 그래. 하여간 풍정 어르신들 일 욕심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래도 어르신들 이젠 쉬엄쉬엄 일하셔요. 유별난 장마가 지나가니 늦더위가 여름을 붙들고 있네요. 잦은 비에 농사 걱정 마음은 바쁜데 이놈의 더위가 어르신들의 발목을 또 한 번 잡습니다. 풍정 어르신들 애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 어르신들 지금 여름나기 참 힘들죠. 올 1년은 진짜 너무너무 지겨운 한 해 같아요. 장마도 길었고 지금 나 온도도 너무너무 덥고 태풍도 뒤따라온다 그러니까 건강도 유의하시고 무조건 일을 하시지 말고 지금 시간에는 집에서 쉬는 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편하셔야 또 객지 나가 계시는 자제분들도 마음을 놓을 거 아닙니까? 밖에 계시는 자제분들이 아무리 그 편하게 사시고 싶어도 고향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아프고 몸져 누우시고 다치시고 이러면은 걱정이 태산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경로당으로 오셔가지고 그래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기 할매 밭이 무거워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은 노타리도 쳤고 오늘 오후에 무시를 열 지금 계획인데 그렇잖아요. 밭이 무거우면 어른들이 땅이라는 거는 자식만큼 소중한 건데 밭이 무거울까봐 항상 걱정을 하셨는데 할매 내가 농사 잘 지면은 할매도 무를 좀 많이 드릴게요. 같이 나눠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 없지, 없는데 없지. 진짜 이러 보면은 나도 이제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 1년이 그냥 12달이 지나가는가 보다 뭐 봄이 가고 계절이 바뀌면 그냥 가는가 보다 이랬는데 요즘 이 주위의 어른들 보니까 어른들 1년은 진짜 천년만년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냥 요 앞에 항인함의 할매도 봐봐. 그래 정정하시고 90이 돼도 집회도 안 짓고 다니시던 어른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시갖고 지금 집에 못 오시잖아요. 그래 2년 전에만 해도 이마에 이렇게 헤드폰을 쓰시고 내 목소리 들립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시고 허리도 바짝 서가지고 걸음도 잘 걷고 하시는데 2년 만에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시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지금 집에는 불밭이고 그래 선거 명부가 아마 언제 왔어 그게 아마 그래 밤에 빛이 발해가지고 그거는 주인도 없는 집에 그게 와가지고 그 빛이 발해갖고 이래 있는 것도 보니까 그렇고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동네를 잘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자식들도 든든하고 잘 챙겨봐요. 항상 건강하시고 문박출입은 가능하면 오늘 내일은 안 하셨으면 하는 이장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불 우리 이장 부부가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라디오 방송 오늘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5시부터 들어가서 안 나와 이제. 오늘 일일 DJ 이장 이상배였습니다. 정선이었습니다. 올해는 고추 한 고랑을 더 심어야지 하시던 어르신 목소리가 선한데 무심한 잡초만 주인 없는 빈집을 지키네요. 그러고 보면 어르신들의 하루는 참 더디 흐르는 것 같아도 1분 1초가 금쪽입니다.
홍정 라디오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명 DJ 오기 할머니. 그런데 올 여름 내에 마이크 한번 못 잡아본 채 집안에만 계십니다. 내가 원래 밥을 잘 안 먹지. 잘 못 먹어요, 원래. 그런데 요새는 의해가지고 일도 하는 것도 없고 아직으로 내가 나가면 밥은 먹기 싫고 아직으로 또 한 달 됐냐냐 한 6시 반 됐냐냐 나가면 벗고 보고 들어와서 밥이라 아직이라고도 먹고 한 일주일씩 화장실을 못 가이 그래가지고 그런지 왜 그런지 입맛도 더 없고 뭐 아이고 인생이 산다는 게 이래 밑병년이나 살 것 같지 허덕거리고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입이 달아 밥맛 돌고 기운하던 그 시절은 오간 데 없고 이제는 입도 쓰고 인생도 따라 쓰네 하시는 오기 할머니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받은 너와 내가 아니더냐 세월이 가고 어느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혼자 외로이 있기가 누가 알았는고 금방 잠깐이지 잠깐이라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내가 왔다 기운 없이 골골대다가도 아들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우리 어머니 어디 이 집뿐인가요? 대체 자식이 뭐길래 하나라도 더 챙겨주랴 종일 종정걸음 그러고 보면 어머니의 곳간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남들은 쌀이 있는 집에 부자 집에는 도시락을 잘 싸 반찬도 잘 해가지고 보내고 그때는 마늘도 안 나와가지고 마늘풀이 넣어서 반찬도 그렇게 못 해줬고 지금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해도 요 속으로 가슴은 앞집 어른이 모르는 거 아나? 요 앞집 어른이 아유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지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아이고 됐네. 그만 그래. 뭐 우리 집만 그런가 다 그렇지 뭐. 국회 다 그래도 그래 다리는 다 안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래 만날 서운한 생각을 해도 너한테 그걸 표현을 못했어. 그런데 아유, 됐어 너, 이제 밥 먹고 살면 돼. 그래 너가 잘 생각해가지고 너무 서울 생각하지 마래. 그리고 이제 엄마도 편하게 살고 이제 뭐. 편하게 살라 이렇게 꼬부려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쉽진 않은데 그.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 배운 일이라고 아끼고 뭐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거 가만 보면 몸 상하면은 뭐 아무 돈이 뭐 있어도 필요도 없다니까 가지고 주고 갈 거요 뭐 그런 줄은 아지만 그런 줄은 아지만 그렇고 한번 국리든 시가에 대해 가지고 그 가만 앉았지도 못해 까끗해 그러니까 그 하더라도 알맞게 하라고 좀 그 집에 집안에서만 이거 살살 조금씩 해야지 가진 열에 아홉을 죽어도 그 하나 못 준 게 못내 미안한 어머니. 아들들에겐 다 지난 옛날 이야기일 뿐인데 어머니에겐 평생 가시로 남아 삼킬 때마다 아픔입니다.
저희가 라디오에 나아갈 수 그리고 전파가 성실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해야 할지 서로 논의하고 모두 오셔서 동참하여 하기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달로 마지막 풍정 라디오 방송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알려드렸고 또 이렇게 또 다 오시게 됐는데 맨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셨지요. 그렇죠. 예. 예. 알다시피 내가 참말로 너무 집안에 들어앉아 있다가 답답하게 참 1년이 넘도록 들어앉아 있다가 내가 참 이 방송국에 와서 참 이 마음에 있는 심정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울 때는 그럴 때는 참 아유 참 안 지켜보는 사람은 몰라요. 난 그래 털어놓고 이 라디오 방송국에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 이장님이 나를 참 이렇게 나는 내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참 웃고 지키게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이 전파가 끊기다가 난 아까 막 우리 대통령한테 땀이 한 나는 게 열이 나는 게 진정서를 해야 됐다 진정서요 이거 맞아 언제까지 맞아. 전파를 줬는 데는 유지를 하고 이제부터 그래. 없다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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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뺏어가는 게 어디 줬다 줄 때는 언제든 뺏어갈 때는 언제래 뺏길만 한가 그래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좋았고 오늘부터는 딱 걱정이 되는데 그죠? 그래 어르신들이 날만 쳐다보이게 눈이 뜨고 뜨다고 나를 쳐다보이게 대감만 믿어 그래 어연이께 또 제가 4년 전에 그렇게 고심했다시피 좋은 방법을 잘 그 택해서 여기저기 자문도 구해보고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나 이렇게 다 물어보고 제가 그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지금은 속이 좀 상해도 좀 참고 계시다가 예. 추석 오기 전에 제가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네. 동민들의 제2의 웃음이 나게끔 제2의 풍정 라디오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아서 어른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라디오 전파를 쓸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우리 어르신들의 라디오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데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그럼요. 내가 땅을 팔면 팔았지 라디오는 이대로 못 보낸다는 풍정 어르신들. 라디오 덕에 적적했던 마을이 얼마나 활기차졌는지 너무도 잘 알기에 이장님은 풍정 라디오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네. 이렇게 나눴듯이 네. 이런 거를 사진 영상을 찍고 또 여기에서 이제 화면으로 띄우고 또 주민들이 또 보고 또 춤도 한번 출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을 그거는 고용명 식점을 하는 별도로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구 쪽만 가더라도 옳은 예.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랬죠. 네. 그거는요, 밖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아무 그림도 없잖아요. 네. 근데 밖에다가 예쁜 그림 붙이고 이런 것도 허가를 하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움직이려면 뭐 기계가 다치거나 뭐 이런 거나 그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예. 한판을 가리고 그렇죠. 동네 전경하고 어른들을 로또 좀 더 가고 라디오 우리가 그 부스도 좀 이렇게 안에 발금이나 한 것도 좀 붙이고 한쪽에는 풍정 라디오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진을 그리고 그렇지. 한쪽에는 동네 어른들 사진을 동그랗게 찍어가지고 그래. 보다가 한 번을 다 했대 그래 한쪽 면수 풍정 라디오 안에 그 스튜디오 안에가 멋지게 꾸며져 있잖아요 그 영상을 다 이렇게 꾸며서 여기다 조성을 해놓으면 진짜 좋겠다 생방해가면서 이장님 부부는 이국리 저국리 따져보고 짚어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라디오 부스까지 새로 꾸밀 모양인가 봐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풍정리에서 제일 늦게까지 불이 켜진 집은 이장님 댁입니다. 평소 영농일지며 소소한 일상을 SNS에 영상으로 남겨왔던 이장님. 아, 그렇다면 마을 라디오 방송도? 820회를 봤네. 어, 진짜? 좋아요도 17분이 좋아요 해줬네. 근데 분명히 요 밑에 거 내려왔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그분 같으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 좋아요를 하려 그랬기에 초보자 단계에서 그걸 이렇게 해줘세요 이칼락의 얼굴이 간지러워서 못하겠지. 이거를 우리가 해보면서 새로운 지금 흥미를 느끼고 인지는 TV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대화도 하고 또 우리 올린 걸 누군가가 본다는 거 영상으로 본다는 거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TV가 뭐 다른 게 TV인가? 화면에 나오는 TV. 우리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게 이게 TV지. 라디오 주파수 걱정 없이 온라인 방송으로 라디오를 한다? 일이 풀리려니 또 이렇게 쉽게 풀리네요. 듣는 라디오에서 보는 라디오로 재탄생할 풍정 라디오. 어디 한번 기대해 볼까요? 지금부터 듣는 라디오에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제2의 풍년 라디오 개국 방송을 시작합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뭐 보이는 라디오래. 보이면 TV지. TV지. 맞지? TV지. 개국하는 의미에서 첫 방송이니까 아, 한 말씀씩 한번 축하 말씀하세요. TV야 TV. TV. 라디오를 할 때는 내가 뭐 얼굴이 큰지 작은지도 몰랐는데 이 TV를 하니까 진짜 내 얼굴이 이따만해. 아유 너무 큰애잖아. 아이씨나 고대 좀 아끌가지고 옷도 이쁜 거 있는데 햇빛 들어가는 옷을 입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짧아 그렇잖아. 나도 새카맣게 염색을 좀 해야 돼. 한 마리 허 이렇게 흘리 후에 그 다음부터는 방송을 하신다 그러면은 맞아 옷도 예쁜 거 입고 나오시고 그래 맞아 얼굴을 사다놔야 돼 숨을. 작은아버님한테 이 스마트폰으로 보시라 그랬지요. 지금 보고 있을 거래. 여보 내 이뻐? 이쁘죠? 이쁘긴 하면 자그러면 연세가 70이 아이고 백이 나도 이뻐야 돼. 아니 승진 아빠 나도 이쁘지요. 건강해야 내 농사도 있고 맞아. 또 내 방송도 하고 다음 방송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 자꾸 텔레비 나오지. 맞아. 오늘 이렇게 새롭게 처음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해보니까 기분이 새롭지 그죠? 예. 아유 기분이 100%지 뭐. 라디오는 그냥 뭐 보지도 안 하고 했는데 저래 화면에 나 텔레비 아닌가 그러고 기분이 100% 더 좋지. 우리 보면서 하잖아요 보면서. 그리고 우리 이제 동네에 이제 미용사를 한 달에 한 번을 부르는 게 아니고 불러야 될까? 아이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 게 새 인물을 내보지 못하니까. 인지는 우리가 우리를 가꾸고 우리 모습이 이제 기록에 남아가지고 한 10년 20년 뒤에 그때 그 시절, 아유,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을 때 그래, 맞아. 그래도 우리가 옷을 지금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찍으면은 작업복으로 나올 것이고 예. 또 얼굴을 치장을 잘 해가지고 연지곤지 찍고 나오면은 또 그 이쁜 모습이 나중에 손자, 그래, 증손자가 또 보잖아요. 그래, 예. 그렇다시피 또 아이고. 우리도 이제 제2의 개국을 하면서 예. 오늘 중요하신 말씀, 재밌는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그 기록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거든. 그래, 그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올 내가 올 아나운서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이제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탤런트. 영화 배우. 이제 한번 해보시봐.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이치가 세상에 한 번은 태어났다 한 번은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면은 마지막 가시니까 말짱도 얼마나 애틋하고 진짜 진짜 영영 못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록물을 탁 남겨놨다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이거 한 편의 스크린을 탁 만들어가지고 20년 전의 모습을 보면 다 이뻐. 근데 아유, 그거를 이제 무조건 슬퍼할 것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그 어른이 이제 100살이 됐든 90이 됐든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늙으면 진짜 솔직히 지금보다는 안 이쁘단 말이지.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장례 예식장에다가 우린 그런 스크린을 한번 싹 돌리는 거 어떨까? 아, 진짜네. 천번이들은 참. 그래. 그래 그러면은 아유 자 누구는 젊었을 때 저랬네. 그래 아유 아깝다. 뭐 잘 그래. 살았다. 뭐 이런 걸로 우리 동네 어른들은 뭐 20년, 10년 이거를 이거 진짜 뭐 큰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잠깐 5분씩만 돼.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이니까 이랬지. 다음부터는 시작 딱 하면 누가 할 말을 다 하잖아. 그래 갖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가 한 달에 한 번 딱 올려놨다가 한 10년, 20년 딱 모아놨다가 고래 우리 한 번 쓰도록. 아유, 그거 생각 잘했네. 괜찮겠어요. 우리가 상관없이 구인해야 돼. 아, 맞아, 올려요. 아이고, 연장님 밖으로 가야 돼. 도끼 마. 도끼나 울지 마. 자, 정리를 하고. 라디오 재개국을 누구보다 기뻐할 분이 계시죠? 몸이 편찮아 내내 집에만 계시는 오기 할머니께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반갑다 이거 반가워. 전부보다 그래도 얼굴이 좋, 신간에 좋이 보기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요새는 그래도 좀 먹어. 많이 잘 좋지요. 밥을 먹고 내가 그거를 봐도 요새는 그것도 살만하네. 살만하지요. 그래. 그래 어쨌든 자꾸 많이 잡사야 돼. 어른들은 잡수는 근력이래. 지금 이제는 뭐 다리가 아파서 그래도 건강은 뭐 얼굴은 좋네만 맨 경로당까지는 이제 못 잘 못 오잖아. 맨 또 억지로 가면 가지. 그래, 가는데 그게... 가다가 또 잘 이기 고자 잘라. 그래. 아니 뭐... 지금 현재는 뭐 올라갈 게 다리도 그렇고 어지럽고 해서 잘 못 오고 해서 이제 또 다리 아프고서 허리도 아프지. 이제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는 것도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가져왔어. 이걸 보고 오늘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아주 잘 지키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수시로 컴퓨터를 해서 서울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래 내가 이걸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열어봐요. 자, 이리 와가지고 이게 땅이 안 오고 자 열어 들었어. 열어가지고 여기 열에 끌고 간 열로 오거든. 인터넷으로 가요. 김옥이 할머니 댁으로 와서 2회 방송을 오늘 저녁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옥이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하고 싶다는데 메시지 한번 날려주세요. 하시고 싶은 말. 그래. 난 뭐 요새는 밥도 잘 먹고 잠 적한데 항상 너가 걱정했다. 세월이 코로나 때문에 마구 나가도 못하고 마스크 챙겨주고 내 마음속은 항상 그게 걱정이지 뭐 다른 걱정은 없다. 할매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할매가요 지금 요 보이죠? 지금 삼아 봉화제하고 이제 아지매하고 이제 그 요대로 보고 있어. 요대로 보고 있어. 예, 요렇게 나와서 할매 모습을 다 보고 있어. 그래, 그래 할매가 쎄고 웃어야 된다 그게. 근데 얼굴 보면 뭐 밥 안 먹은 사람 같진 않아지. 이제 마 좋다. 누구야? 봐봐 봐. 여보세요. 다 왔어. 다 질문에 다 왔어. 안 보이네. 그래. 다 왔어. 너 자꾸 걱정한다고 얼굴 보고 이 얘기 하라고 하면서 다 보이지?
그래, 아이 그리고 마늘 엄마 밥 안 먹는다고 엄마 밥 먹는가? 이미도 마늘 아이고 회장 죽고 떠는데 왜 거요? 뭐 잡숴야 돼요? 온진 잡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잘 먹는다. 그 너들 그렇게 내한테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도리어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 부탁할 게 있다 이래봐. 이 회장이 입술에 뭐 바르는 거 빨간 걸 사라는 거. 야 애비야 이 장이 극하네. 나를 입술에 바른 거 빨간 거 사줘. 사줄래? 조카 바꿔달라고. 조카 바꿔달라고. 예 보이니까. 아 좋지 좀 보면 좋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드릴게요. 예예 예. 여 할머니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인사한다. 야 이렇게 좋다. 예. 자 촬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자 다음에 또 만납시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자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한대. 며느리한테 처음 보러 다 사랑한다. 두드리고 하트도 열하고 그래 사랑한대.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야. 며칠 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저게 뭔가요? 핑크핑크 짜잔 산골마을 풍정리에 추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풍이 나지고 이것도래. 아, 아이고 어쩌 그래. 이거지요? 세상에 뭔 이런 완전 연예인이네. 완전 연예인이래. 아유 씨. 기중한 기다렸지. 자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딸. 이제 멋지지 그죠? 야 신기하다. 아이고 야 깡판이 멋지다. 우리 풍정 라디오. 오 참. 이게 얼굴이래 얼굴. 예 맞아 우리 풍정 동네 얼굴이래 이게. 아이고. 올해는 온여름 내 밥도 못 먹고 빌빌 끓고 있었는데 그것도 요새는 이거 볼라 그런가 밥맛도 더 있고 밥도 잘 먹고. 이 방송 이야기를 하여튼 방송이 내한테는 약이지. 그래 이제 얼굴도 좋아지고 또 걸음도 이마침 걷고 또 이런 구경 이렇게 좋은 걸 보려고 그래. 그렇지 이런 걸 보려고 내가 그래도 좀 그만하네. 맞아요. 그래 난 죽을 줄 알았네. 아이고 큰일나지. 그래 어떻게 하려고. 아 괜찮았어. 통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선언합니다. 최고. 아이 좋다. 우리 오래 사다 보니 이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 자 내일이 추석인데요. 지금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그 자제분들하고 손주들하고 이렇게 못 오는 심정 또 오면 또 몇 시쯤 도착할 건지 올 이제 못 오시잖아요. 그 자제분들하고 손주분들한테 한 말씀 해보시죠. 며느리 못 봐서 한일했는데 참 이쁜 며느리를 봐가지고 더 좋을 수가 없고 오 지지고 그거 같은 손자는 하나 안 계주면 우리 둘 내외 이제는 더 보러, 바랄 게 없지 그지? 그래 그건 맞아요. 바랄 게 없고 뽀뽀를 할까? 안 해도 돼. 뽀뽀는 안 해도 되고요. 그래 야야 야야 우리 아들 딸 사람네 그저 남 잘 사는 게 고소 보고 할게로 외동동 아들 딸 그저 잘 사도록 해주고 우리 손자 그저
외동랑 뭐 하늘이 찌르도록 장땡을 해줍시다. 아, 이거 보름달이 이렇게 빌어봐요. 아, 보름달 그죠 우리. 보름달 우리 손자만 장땡을 해줍시다. 우리 아들은 이미 손자 따라가고. 외동동 잘 되고. 외동동 잘 되고 해줍시다. 만날 잘 되고. 자, 이거 빌어야지. 빌어. 내가 이렇게 많도록 이래 살아도 이정을 잘 봐가지고 이렇게 잘 놓고 잘 있다. 너도 이게 몸 건강하고 잘 있거라. 아와도 괜찮다. 난 그대로 잘 난다. 아들 딸 막항 너나 몸이나 건강하고 잘 그려놔야 난도 나가 이렇게 많아도 괜찮다. 뭐 잘 낫거라. 이렇게 나가면 또 옛날 노래 한번 해볼까? 그래요. 내가 15살 날 때 아버지한테 배운 노래인데 희한해요 참. 이런 노래는 다 들어봐도 아 하더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 하이 갈래 머리 인가름배 기름발 아빗질하고 기차 전차 자동차야 서울 가자 응상 가자 서울 목포 썩 들어서서 시내 골목에 힘을 대나 노랑돈 한 푼에 금리 받고 척 늘어진 금 이게 손목에 척 걸고 빼딱 둘을 빼뜨리 신고 시내 골목에 힘을 빼나 정리 안방마님들이 명절 준비에 나섰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카메라맨을 자청하는 이장님.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촬영해서 홈정리의 일기를 담고 차곡차곡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요. 이거 송편을 만들어서 솥에 쪄야 되잖아요. 그럼 솥에 쪄 때 뭘 엮어 쪄요? 산에 있는 솔잎을 따라요. 이렇게 밑에서 물을 끓이면 그 수증기가 싹 솔잎을 통해서 그 송편에 이게 묻어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 솔 찾으러 가시라. 한국 솔. 오늘 떡집에서 떡집에서 떡가루를 말고 쌀로 떡가루를 깔고 앞으로 오늘 저녁에 오늘 송편을 만들고 고약한 바이러스 탓에 이번 명절은 간소하게 보내야지 마음먹었지만 오순도순 둘러앉아 떡 빚는 즐거움까지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제일 처음에 시집으로 올게. 그 집에는 떡을 이거를 서대식 막 하고 이랬어. 저녁에 떡을 서대하면요. 할매하고 형이와 서이 만들어. 한대야지. 한대가 뭐. 한시 넘도 만들어요. 그래갖고 떡을 만들러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껏 만들어놓은 우리 할매가 이래요. 아이고 야야 니 떡은 만주시라가지고 만주시라갖고 있잖아. 난 그게 만주시로지 그게 뭔 소린도 몰랐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송편을 한 개를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만드는데 여는 것에 넙디디 하게 하게 앞대기만큼 진짜 밥도 그만큼 만들어요. 그걸 그러면 몇 년 먹어야 될 때야. 그래 그래 놓고 있잖아요. 찌잖아요. 송편 그만 보기도 만 뜨겠어. 아이고 찌면은 그런 거 송편이 더 아이고 그래도 근소하지 말아. 그땐 그것도 뭐 어서 못 얻어먹어서 뭐 서태 빼다 보면 깨지는 거 줘요. 깨지고 죽을 언제 하다 보면 내 집이 있다는데 지금 먹고 남이 지우지 말고 지독하게 고생스러웠던 시간도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 되나 봅니다. 이야기도 추석 송편도 맛있게 익어가는 저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맛있겠다. 새물 없다. 이야, 솔 냄새, 떡 냄새가. 오, 이거 맛있겠다. 먹어, 잘 만들었다.
좋은 사람들과 둥게둥게 모여 앉아 지난 추억을 곱씹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재미. 이게 바로 인생 사는 맛이요, 행복 아닐까요? 우리 어머니 추석 때 뭐 아들이 뭐고 미리 왔다 가가지고 뭐 징송까지 다 왔다 하면 되겠지. 그래, 징송까지 왔다 갔어. 아니 돈 줬니께 미리? 돈 안 줬어. 어메야? 예, 돈을 아들 돈 주는 재미로 그 자꾸 할매 집에 올랐는데. 아들이 예? 돈 주면 저가 나를 주지. 오늘 받아갈 아들 없어. 꼬맹이 고는 말 하는 게 아. 우리 집에는 8살짜리하고 6살짜리 왔는데 그래 그런 게 없으니까 왔는데 저 알바이가 5만원짜리를 둘이 한 개씩 줄게. 그 작은 게 어디서 받는 동? 저 아빠한테 다가 아빠 5만원짜리 보면 이게 비싼 거냐고 물어. 그래 내가 옆에 있다 말고 변아 그게 안 비싼 거라 이랬더니 저 알바이가 지갑을 열면서 변아 그건 안 비싸 내가 비싼 거 줄게 1,000원짜리 또 꺼냈어. 그랬더니 저 누나한테다가 5만원짜리 집어 던지 주더니 가서 1,000원짜리 받아가 오예! 아이고 저와 같은 거 재밌게 그랬지. 돈을 몰래 가지고 아이고 그랬더니 그 돈을 착 깨져봐가지고 저 누나가 봉투를 종이를 한 개 달라고 그래 종이를 줬더니 착착 접어가지고 조금 더 큰 건 저한테 와서 뭐라는가 아마 요즘 저거 주면 누가 좋아하냐? 원래도 그랬지만 라디오가 마을에 들고부터 이웃 간의 정이 쫄깃쫄깃 더 끈끈해진 동네. 오늘따라 풍정리가 참 부럽네요. 여느 방송국들처럼 명절 특집 방송이라 해야 할까요? 추석 전날 밤 아주 특별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청소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풍경라디오 방송국 개국 축하 무대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더욱이 발전하는 풍경라디오 방송국이 되었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 마음을 항상 변치 마시고 갖고 사시면서 우리 동네끼리라도 동민들끼리라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영상으로 남아져서 나중에 더 없는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마련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사위 이 손자 친손자 모두 명절 못 오지만은 명절 쉬고 고구마 캐러 온네. 모두 다 와서 저녁에 영상 통화하자. 그래 여분 추석이야. 저는 못 간다 했고 제사 잘 모시고 그래라 이 캔니도. 그저 너가 오면 엄마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잘 저거 했는데 엔진 힘이 없으니까 너가 엔진은 작수성간으로 잘 싸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행복하게 그렇게 다듬어 다 하고 시원아 난 너 키울 때 업어주도 안아주도 못하고 일하느라고 그것도 보도 못했는데 넌 너대로 자라나서 시집을 가서 잘 살게 요만 고맙다. 항상 미안하다. 잘못해준 엄마로서 엄마 노릇을 다 못했어. 학교 가면 돈 천원 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못 주고 사비만 만날 줄게 밥을 안 싸가지고 도시락 가놓았다고 골짜기만 주지 그걸 안 먹는데요. 그래가 누가 만날 참 굶었어. 하루 품파면 7,000원 아이가 옛날에는 어부 7,000원 그걸 가지고 아 다섯 여섯을 학교들 쓰길라고 이렇게 자리주도 못하고 자리 입히도 못하고 난가같이 입히도 못하고 난가같이 해줘. 말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내가 나요. 니 유치해가지고 그러나 나는 너가 호도를 잘하게 나는 너무나 고맙고 저같이 너한테만 날 미안하다. 나는 못했는데 저는 잘해요. 그러게 이 엄마는 마음속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게 걱정하지 마라. 시은아 사랑한다. 엄마 못해줘도 고맙대. 우리 시은이 잘 살아래. 행복해. 어떻게 됐나? 시은이랑
그래. 고인아. 어. 막내가 제일 좋나? 나한테 전화하는 거 보니까. 네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모든 것을 나를 병원 가도 뒤로 가지, 치과 가도 뒤로 가지. 업어주고 안아주고 했던 표정이 이제 네가 하잖아 다. 가품아.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엄마 손발이 되도록 할게요. 우리 딸은 항상 이뻐. 하나 버릴 게 없어. 딸도 예뻐야지. 마음씨가 더 착해. 아니라 우리 엄마가 그렇지. 제가 뭘 그래. 그 엄마가 웃게 놔둬도 몰라잖아. 울지 말아야. 나는 아까 저기 해가지고 그렇지. 너 학교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지. 나도 이제는 안 울어. 자식 위해, 남편 위해. 아, 당신은 맨날 자기 애가 너무 없어서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제 제발 당신을 위해 남은 삶을 좀 사셨으면 그걸 바래죠. 고마. 응. 행복하게 잘 살아. 네, 사랑합니다. 그래. 남주 또 보자. 내가 부르고도 없네. 어, 나도 너 사랑해요. 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잡아. 자, 이서방 들어오십니다. 이수방 안녕. 예, 장모님. 장모님이 건강하시고 장인호 씨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수방 사랑해. 건강해. 예. 코로나 앞으로, 조심하고. 앞으로 걸 자주 이래 바래. 엄마 어디로 갔노? 엄마 여깄다. 전쟁 어떠셨어? 잘했었나. 그래. 내가 너희들 키울 때 고생하게 잘 미기도 못하고 어디 학교 다니는데 용돈도 많이 못 주고 네 동생이 소풍 갈 때 돈 5,000원 누나 준다고 한국거진 그 소리 한다. 고객이나 어이? 다리 아픈 거 좀 조심하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그래 건강하이소. 뭐냐 수석장 쉬고 뭐냐 우리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에, 그래 참말로 우리 딸 사랑해. 그래,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끝을 맞추자. 오, 이야, 이쁘다. 어이구. 아, 이야, 이쁘다, 최고. 아이고, 우리 항수방 안 불러도 쏙 나오네. 내가 항수방 부르려고 그랬는데. 항수방. 네? 내가 자네한테 처음에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이랬는데 그동안에 불만이 많았지. 오! 내가 전번에 말했지. 이제 키도 크고 눈도 큰 사람 필요 없다고. 난 자네가 딱 좋다고. 알았지? 김인공 할아버지 눈이 어때요? 할아버지. 열었다고. 그래. 내일 출근하잖아. 네. 피곤한데 얼른 일찍 자고 말 기다리셔서 고마워.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쁜 모습 봐서 좋다. 그래. 궁정 어르신들도 다들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고마워. 아이고, 고맙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사랑해. 끊을게. 풍정 라디오 제2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마을을 넘어 자식들이 살고 있는 어느 도시에서나 또 세계 어디에서나 풍정 라디오를 듣고 또 볼 수 있게 됐네요. 산골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고 또 세상을 잇는 멋진 라디오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풍정 라디오였습니다. . 아침에 더 오래 갔다 왔는데 그렇게 일찍 올 좋았잖아. 그래 일찍 가야 아무 일도 없을 땐 더 오래 갔다 오고.
모두 모이면 놀라고 뭐 한 사람이라도 모이면 놀라고. 우리가 요 풍정 라디오 차 가지고 다른 동네 이제 구경도 시키고 다른 동네 구경도 가는데 이제 들에 갔다 오셨으니까 오늘 동네 할매들하고 놀지 말고 우리하고 놀러 가요. 방송도 하고 노래도 틀어주고 우리 오늘 재미있게 동네 한번 저 딴 동네 돌아보고 오자고. 요만큼이라도 그럴 때 부지런히 놀아 이제. 그럼 요만큼이라도 댕길 때 부지런히 놀아야 돼. 은혜가 나야 안 되고 우리 라디오 방송국 차가지고 다른 동네 자랑하러 가요. 난도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애니끼리 무릎에도 못 앉고. 그 언니만 안 될까? 에이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갈 때 아차 그러면 같이 그래, 가시오. 아 그래. 어 그래 잘하고 와. 다음에 우리 그래. 갈게. 아줌마 그래. 방송하기 전에 우리 뭐 하는 거 있지? 입술 푸는 거 한번 풀어요. 갔다 올게요. 가요. 잘했어. 자 그럼 오는데 입술 많이 풀어놔요. 고객 많이 하고 와. 아니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가시다. 해밝은 길을 삐그덕 삐그덕 달구지가 흔들려가네. 덜거덕 덜거덕 삐그덕 삐그덕 흔들흔들흔들여가네. 주름진 얼굴 무슨 생각 빠끔빠끔빠끔 담배 때 물고 덜거덕 덜거덕 삐그덕 삐그덕 흔들흔들흔들여가네. 이 길을 곧장 가